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하고 IFRS 관리사 문제풀이반을 같이 공부하게 될 김강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우리가 IFRS 관리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무회계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국제회계 기준이 이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시험들이 이 국제회계 기준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국제회계 기준의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예전하고, 예전에 내가 회계학을 예전에 배우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이제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조금 용어나, 또는 이제 개념, 이런 게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우리가 회계 기준으로 지금 가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사용했던 회계 기준은 거의가 이제 미국식 회계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 기준하고 한 90% 이상 똑같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회계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회계 기준을 GAAP이라고 하죠, 여러분? GAAP. 응?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해서 1GAAP으로 해서 또는 뭐 International GAAP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응?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그걸 하나의 회계 기준으로 해서 IFRS라고 하고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전 세계 전 인터내셔널 갭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새로 바뀌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테스트하고 실무적인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 뽑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그 저기 처음 이 시험 제도가 왔을 때 이제 모 신문사에서 이제 했던 그 온오프와 관련된 강의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제일 초기 멤버죠.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국제회계 기준으로 시험을 내고 이제 어떻게 이제 출제를 하고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할 거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국제회계 기준은 기존에 뭐 다른 시험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재무회계 치고. 그래서 좀 더 이론적으로는 공부할 때는 조금 깊게 공부하게끔 책이 되어 있고요. 시험은 이제 그렇게 완전 어렵거나 뭐 못 풀 정도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보면 재무회계 전체로 보면은 중상 정도 수준의 이제 자격을 요구합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또 이걸 요구합니다. 기업체에서 아무래도 국제회계 기준을 쓰는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사람들을 골라 써야 되는데 그럴 만한 마땅한 측정 대상 시험이 별로 마땅치 않은데 뭐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조금 재경 관리사나 이런 거에 이거보다 또는 뭐 회계 관리사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 목적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대기업이나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재무팀에서 조금 어느 정도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스펙을 만들어가고 하자는 분들은 이 국제회계 시험 IFRS 관리사가 최적의 시험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지만 IFRS 관리사는 재무회계 전반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회계가 있잖아요. 이건 회계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원리가 있고 회계 원리 수준에 좀 더 나가는 중급 회계, 중급 재무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연결이나 합병 또는 외환 같은 거 하는 이 특수하게 고급 회계가 있죠,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재무회계는 3단계로 가는데 IFRS 관리사는 그 중에서도 요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 중에서 국제 회계 구분 파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 중에 국제 회계 기준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회계 기준 전체에 대한 내용을 샅샅이 훑어서 만들어놨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의 시험은요, 물론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이나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조문 자체에 충실하게 보통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험들이 좀 보면 예전에 그 재무회계 시험들은 이론적인 바탕을 요구하는 게 조금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요즘의 시험들은 보면 국제회계 기준 자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회계 기준 자체가 예전에는 어떤 큰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다른 설명을 붙여갔는데 이 국제 회계 기준은 이 전문을 살펴보잖아요. 원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은
이게 주구절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고 이런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십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조문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시험을 그대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FRS 관리사 시험을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조금 습득을 하시잖아요. 아 그러면은 국제회계기준에 있는 조문들은 거의 다 한 번씩 풀어볼 수 있을 정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충실하면 이 IFRS 관리사 정보만 충실하면 다른 시험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재무회계와 관련된 이론적인 것 그리고 실무적인 계산들 이런 거는 튼튼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중급회계나 고급회계 같은 거 강의를 또 많이 해요. 다른 데서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아 국제회계 기준이 그전하고 이렇게 왜 추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고 따라만 오시면 이 시험 붙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뿐만 아니라 저는 국제회계 기준 자체에만 맞춰주는 게 아니고 그 국제회계 기준 회계 그 IFRS 관리사에 맞춰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초과해가지고 더 넘어서 다른 재무회계나 이론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릴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시험에서 어떻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험뿐만 아니라 좀 더 어려운 시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나름 이제 설명을 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것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시험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챕터가 책으로 이제 잠깐 도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이 챕터는 30장이 돼 있죠. 이 국제회계 기준 관리사 기출 문제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책에 있는 문제에서 냅니다. 아무래도 주관사에서 나온 책이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기본 텍스트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국제회계기준 관리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딴 걸 뭐 많이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뽑아드립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건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많이 뭐 다른 거 본다라고 할 필요 없고 우선 요거 끝내고 여기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걸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합격하는 데는 충분하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특히 저도 이제 이 시험이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까? 실무에서 많이 할까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IFRS 관리사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강의도 많이 다니고 하더라도 이게 이슈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IFRS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실무 시험에서 가점이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취업 대상인 그 학생분들이든지 나는 재무팀에서 좀 더 일해보고 싶다 또는 다른 보직에 있지만은 재무팀으로 좀 바꾸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자격증을 가능한 한 꼭 취득하셔서 앞으로 가는데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수업에 있는 내용을 할 텐데 30장이니까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면 일일이 다 풀어드리죠. 아유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지금 보면은 거의 600,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걸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일일이 다. 그래서 우선은 이론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선별해가지고 풀어봅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의 문제들은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100% 다 뽑힌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거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거기서 최대한 자세하고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말씀 미리 전제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찾는 연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 있는 거, 조문 내용을, 그러니까 이 책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문이 이렇게 네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문, 국제회계 기준에 들어가 있는 조문 내용을 거의 다 문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읽다 보면, 지문을 읽다 보면 공부가 돼요. 이게 국제회계에 이렇게 썼구나.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될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문 자체가 아무래도 그 외국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해놓고 온 거니까 조금 어구가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장으로 가시면 1장은 이게 뭐 처음에는 여러분 2장까지는 이게 이론입니다. 뭐 아시죠? 항상 그 회계학 책을 딱 열어보면은 제일 처음들은 뭐 회계 개념이란 게 뭐고 재무제표는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1, 2장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구나, 이런 내용들을 시험에 내는 거구나, 이게 국제회계 기준이야,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도 들어가고 좀 복잡해지는 거는 이제 3장부터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제가 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1장을 보십시오. 아, 1장의 주제는 아시면 재무회계 개념체계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재무회계 개념체계. 이 개념체계라는 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재무제표 유용자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방향이나 지도적인 개념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보가 유용해주기 위해서 이게 갖춰야 될 속성입니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정보를 갖기 위해서 갖춰야 될 속성이고, 주로 이제 개념체계는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질적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에 도움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질적 특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서술력이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3페이지로 오십시오, 여러분. 자, 1번. 개념체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개념체계. 예. 자, 보시면. 타당하지 않는 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자,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은, 자, 1번, 동그라미 1번이요. 재무 보고. 재무 보고의 목적은 회계 목적과 일목상통하죠, 여러분.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면서 재무 보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이 사람들이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죠.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맞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현재 잠재적, 그러니까 회계정보 이용자는, 자, 뒤에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유입액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말합니다. 미래 전망을 평가한다는 것도 결국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 세 번째,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리고 채권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이 표현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적 정보를 담아서 표현하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가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100% 다 담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그 조그만 재무제표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중요하고 판단에 필요한 사항들은 담을 수 있지만 모든 정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네 번째, 보이시면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겁니다. 보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건, 기업 가치를 보고하는 건 기업 가치 평가와 관련된 분석서나 사업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지 재무 제표 자체가 기업 가치 평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무 정보의 양식이 따로 있거나 어떠한 측정 기준을 새로 정해서 가는 거지 재무제표 그 자체가 기업가치 평가용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물론 평가하는데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것과 그 자체가 기업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해설을 읽어보시면 대단하죠. 해설을 보면 1번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답을 내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식의 답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아니면 왜 아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고기업 가치를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니죠. 기업 보고기업의 가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뭐라고요? 사업 보고서, 그 다음에 분석, 가치 평가서, 그런 거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재무제표가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1번 목적 재무보고서가. 자, 2번 보세요. 개념체계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일반 목적 재무 보고는 공통된 정부 수행에 초점을 맞춤으로 보고 기업을 하여금 주요 이용자의 특정한 일부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자, 말이 좀 그런데 보고 기록을 하려면 주요 영지에 특정한 일부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조문을 그냥 반대말만 쓴 겁니다. 그냥. 그래서 보고 주요 영지에 유용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 주요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보시면. 이 문장 자체는요, 국제회의 기준의 원문을 보면은 그냥 진짜 다른 말은 안 써 있고, 그 밑에 있는 해설처럼만 딱 써 있습니다. 공통 정보수에 초점을 맞춰서 주 정보 이용자 특정 일부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뭐요? 그럼 포함한다는 거 안 하나요? 포함한다는 얘기죠. 정보를 포함한다. 그런 얘기죠. 가장 유용한 추가적인 정보. 그러니까 주주나 채권자를 위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 재무 개념책이라는 게 이 일반 목적 재무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하니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인데 일부 이용자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도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하나 보통 2번.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명시적으로 경영진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구체적 대상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위한 우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재무 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이나 판단 모형에 근거합니다. 그렇죠. 재무 보고서 자체가 서술이 들어가려면 주석사항이 엄청 길어져야 됩니다. 일일이 다 하려면. 근데 아시죠? 기본 재무제표는 우리가 숫자로 다 표시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표시하기가 애매하거나 조금 부족한 것은 우리가 주석으로 보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약간의 추정이나 판단 그리고 모형의 근거에서 우리가 형성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추정이란 건 참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재무제표보고서에서 추정 특히 재무제표를 만들 때 추정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추정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회계학을 쓰면은요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회계학은요 재무제표 만들 때 추정이나 발생이나 이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추정이나 왜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하기 때문에 추정은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로서는 현금주의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명확한 거잖아요, 여러분. 발생주의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보다 거래나 사건이 발생됐을 때 합리적인 금액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은 발생주의를 쓰는 한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이 개념 체계는 이제 말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봐서 중요하거나 꼭 이거는 좀 알아야 될 문제들입니다라는 것만 제가 한번 골라서 이제 볼 거고요. 네, 처음부터 너무 뽑았으면은 너무 고르면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뛰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 핵심적인 문제들 딱 다 포괄을 해드릴게요. 자, 3번 보세요. 개념 체계와 관련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보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의 청구과 청구권의 성격 금액에 대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보고 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이라는 건 자산을 말하고 여러분 청구권이라는 것은 부채와 자본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 성격과 금액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의 강약을 말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그렇죠. 부채가 맞냐? 자본이 맞느냐? 이 회사가 어때? 자본 구조가 유리하냐? 이 자본 상태가 불리하냐? 그런 것들. 자, 두 번째. 발생 기준 회계가 중요한 이유는 보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그 기간 중 변동에 대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의 현금 수치와 지급의 정보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계 원리를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점 아시죠, 여러분? 현금주의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주의는 거래로 인해서 쉽게 돈이 들어왔다. 매출만 보시면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발생주의는 이게 100이 아니라 200이라면 100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매출 채권이 예상 매출금이 생기겠죠? 발생주의는 뭐 아시겠지만 어떤 의미예요? 발생주의는 지금 현재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것, 다시 말하면 미래 기대되는 성과, 미래되는 회금의 유입액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미래 유출될 금액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주의가 현금보다 갖는 장점은 기간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현금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향후에 들어올 수 있는 현금이나 향후에 지급할 수 있는 현금 흐름까지 측정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과를 반영한다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다시 발생기준 회계가 중요한 이유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그중 기업병에 대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의 현금의 수치와 지금만의 정보보다, 그렇죠, 현금의 수치와 지금만의 정보라는 것은 현금주의보다는 그 기업의 과거 그리고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나은 근거, 그렇죠, 과거와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나아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럼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거는 어디를 잠깐 생각하시면 감가상각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샀는데 그것을 어떻게 비용화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거므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자, 어느 한 기간의 보고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는 기간의 재무 성과, 한 기간의 보고 기업의 재무 성과는 가장 대표적으로 포괄 손익 계산서나 자본 변동표나 현금 흐름표 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가격 이자율 변동과 같은 사건이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증가 감소시켜 기업의 순현금 흐름 창출력에 미친 정도까지 보여주기가 힘들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죠. 그 시장 가격이나 이자율 변동, 시장 가격 변동이 되면 그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반다는 얘기고, 이자율 변동이라는 것은 보통 이자 손익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증가나 감소시켜서 기업의 순현금 창출 능력. 왜냐면, 평가를 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식을 내가 100만원 주고 샀는데 주가가 뛰어가지고 150이 돼버렸어요. 평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평가로 인해서 미래 나한테 돈이 150만큼 더 들어온다라는 걸 팔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그러면 미래 순현금 형출능력에 영향을 미친 정도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음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냥 조문만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 객관식 이쪽 보면. 그리고 답도, 아주 그냥 서술이 간단하죠.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만 딱 판단하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것도 감안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3번 사항이 타당하지 않죠.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자, 4번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4번. 개념체계. 개념체 관련된 사항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이란 거야, 여러분.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보강적 특성인데, 개념 체계에서 그 근본적 질적 특성은 가장 대표적인 게 목적 적합성이고,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충실한 표현이지 조심하실 건 뭐는 해당 사항이 없냐면 이거 뭐 신뢰성 이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란 표현이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충실한 표현을 근본적인 성격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거 먼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유용한 재무정보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제공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합니다. 그렇죠.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도 적용되고요. 그 밖에 재무보고서에도 적용되는 방법도 적용되고요. 두 번째, 재무정보의 극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아니라 자 뭐예요? 충실한 표현이다. 충실한 표현이다. 그렇죠. 충실한 표현이다. 그거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 번째가 이건 틀렸죠. 신뢰성이 아니고
세 번째,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재무 정보 이용자 의사 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그렇죠.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목적 적합성 원래 A라는 회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방안을 보니까 회계 정보를 A안이, 그러니까 이거는 1안, 1번안, 2번안, 3번 대안이 있어요. 회계 정보가 A라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면은 1안이고 A라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3안이 나온대요. 선택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 회계 정보를 이용할 경우와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차이를 가져오죠. 그러한 정보의 성격을 목적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그 얘기예요. 목적 적합성 표현이. 그리고 네 번째, 정보의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측가치라는 것은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예측적인 성격이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구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강적은 네 개가 있어요. 자, 조금 좁네요. 이렇게 볼게요. 자,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고 나누는데, 그게 보강적은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기관 간 비교, 기업 간 비교,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제대로 들어와야 되고, 적시에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이 요구됩니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자, 그렇게까지 하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5번 문제로 가십시오. 개념 체계 관련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 가치를 갖습니다. 과거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면 확인 가치를 갖고, 그렇죠. 피드백이라는 게 바로 확인가치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인가치라는 게 피드백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 중요성은 자 개별기업 수준에서 적용되는 목적적합성 한 측면. 자 거기서 중요한 거는 개별기업 수준이라는 걸 하나 줄쳐놓으세요. 목적적합한 걸 따질 때 목적적합성을 따질 때는 개별기업 수준에서 우리가 재무제표의 개념체계에 지금 반영할까 말 거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상을 보라는 게 아니라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 수준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겠다. 이런 개념이 중요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기업의 보고 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을 영향을 미치는 그 정보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중요성의 정의예요. 이게. 중요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무정보에 근거한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개념체계에서는 사용되는 예측가치, 예측가치는 통계에서 사용되는 예측 가능성 그리고 그러니까 예측가치는 지속성을 지속성과 동일한 의미다. 근데 지속성과 동일한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이라는 게 예측하는 게 꼭 지속성을 떼야 된다. 그걸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고. 자, 그러니까 예측 가치만, 예측 가능성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예측 가능성은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고, 자, 또 한 장 이제 넘기겠습니다. 자, 1-6페이지로 잠깐 보실까요? 1-6페이지. 자, 7번 문제를 잠깐 한번 보시고, 개념 체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에 타당하지 않는 것은, 추정치로서 금액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추정의 절차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고, 그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데 오류가 없다면, 자, 그 추정치의 표현은 충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충실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충실하고. 자, 그래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있다면 표현은 충실하다. 자, 두 번째, 충실한 표현 그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정보의 유용성이라는 게 도움된다는 건 있는 그대로 서술했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정보가 전달되고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용성이 달라지지 판단이든지 있는 그대로 서술했기 때문에 정보가 유용한 정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다섯 세 번째, 보고 기업이 절차를 적절하게 적절한 절차를 올바르게 정의했고 추정치를 올바르게 기술했고요. 추정치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기술했다면 그 추정치는 충실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절차가 있고 여러분 기술이 있고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또 기술했으면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라는 거가 우리가 충실한 표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절차와 방법으로 정확하게 기술을 했다면 그거는 적절하게 표시한 거다. 추정 충실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은 충실한 표현의 별개의 구성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하는 게 회계의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인데 이 개념 체계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밑에 이 잠재하는 기본적인 구성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회계학에서는 항상 형식과 실질이 충돌하면 누가 이기냐면 실질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원칙은 충실한 표현의 별개의 구성 요소로 그러니까 따로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기술하고 재무제표 표시할 때 형식 위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실질 위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충실한 표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는 4번이 잘못된 거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이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과 관련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근본적 질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근본적 질성은, 자, 첫 번째, 근본적 질성을 조항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 뭐고 보고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용가는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면 목적 적합해야 될, 그 현상의 정보의 유용을 식별한 후, 그 정보가 이용 가능하고 충실하게 표현되는지 결정합니다. 식별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식성, 그리고 뭐가 하나 걸렸네요? 중립성은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 가능성을 보강시키는 보강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여러분 뭐예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은. 이건 암기는 해야 돼요. 이거는.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적시성이 있어야 되고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거기에 중립성 이걸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보고 3번. 보고 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관이나 유사한 일자, 다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합니다. 유용해집니다. 자, 맞고요. 네 번째,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을 말합니다. 그렇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차이만 보는 게 아니라 유사한 게 뭔가도 비교할 수 있는 걸 말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됐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자, 거기 저희 보시면은 9번을 한번 더 볼게요. 개념체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은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해서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는 것을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보강되지는 않습니다. 자, 비교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을 비슷하지 않게 해서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보강되지 않는다는 건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동일한 현상에 대해 경제에서 대체적인 회계 방법을 하면 비교 가능성은 감소하죠. 그렇죠. 하나의 회계 처리 방법을 대해서 다 A, B 안을 내면 서로 간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가능성은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맞고요. 세 번째, 목적 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충실한 표현은 다른 보고기업의 유사한 목적 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충실한 표현과는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을 자연히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적 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충실한 표현은 다른 보고기업의 유사한 목적 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충실한 표현과 어느 정도 비교 가능성을 자연히 가지게 되는 것은 가지거나 아니다. 자연히 갖게 되다. 이게 그냥 이것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그냥 제가 고른 거지 답을 보면 참 너무 저기 해서 자 보시면 충실한 표현이라는 거는 다른 기업과의 당연히 어떤 현상을 그대로 목적 적합하게 충실하게 표현하면 그거는
다른 기업 또는 다른 현상과 병원, 이거 다른 현상에 대해서 비교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현상을 기술하잖아요. 그러면 B도 B 나름대로 그 현상을 충실하게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B 기업도. 그럼 서로 간에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충실한 표현으로. 그래서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검증 가능성. 저기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 판단력이 있고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떠한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었는데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원래 검증 가능성이란 게 그런 의미거든요. A라는 검증자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검증하고 B라는 검증자가 어떤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검증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안이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이 사람이 검증했을 때 금액이 100, 200, 300 나왔으면 B가 검증자고 했을 때 똑같이 100, 200, 300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이게 150이 나오고 여기 230이 나오고 이게 320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일하게 이게 어떤 방안이 제일 유리하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거는 검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 판단력과 독립전 서로 다른 관찰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남남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란데 반드시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지 않지만 자 그런 얘기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1-8번을 잠깐 보세요. 개념체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에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이게 적시성의 성격이죠. 적시성. 자, 두 번째, 정보를 명확하게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으며 표시하면 이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회계 정보 이용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속성 중에 이해 가능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명확간결 그다음에 표시하면 된다. 세 번째,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되면 그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완전성을 증대시킵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얘기한 거죠. 지금 보니까 어떠한 정보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외해버리면 그게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게 완전성을 늘립니까? 어떤 걸 쉽게 얘기해서 저걸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걸 정보에서 빼버리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완전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게 완전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게 거꾸로입니다. 완전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도 개념체계 관련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물음 다 똑같죠? 타당하지 않는 것은 개념체계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자 1번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극대화 대안입니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그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그러니까 아무리 보강적 질적 특성을 강화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목적 적합하거나 충실한 표현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거는 목적 적합성의 의미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 보강적 특성이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더라.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새로운 재무보고의 전진 적용으로 인한 비교 가능성의 일시적인 감소는 장기적으로 목적 적합성이나 충실한 비용을 향상시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소급 적용하는 건,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전진 적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재무보고를 전진 적용한다는 것은 과거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게 서로 간에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정보의 효용성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정보 향상 능력을 늘기 위해서는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 원가는, 그렇죠. 거기 재무 보고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자, 이게 나오는데 이게 상위 개념은 아니고 이것들을 결정 짓는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 원가입니다. 포괄적인 제약 요인을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고. 자, 네 번. 이제 적절한 공시를 한다 하여도 비교 가능성의 미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게 뭐 이 책이니까 이제 틀렸다고 하고 거의 정확하게는 적절한 공시는 보고 가능성을 미비함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보완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분류하시고 그다음에 자, 13번 문제 보세요. 개념 체계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개념 체계 관련해서 1번 정보 이용자가 각자가 목적 적합하다고 보는 것을 보는 모든 정보를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 목적에서 모든 정보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필요한 정보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담을 수 있지만 모든 정보를 다 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제한된 보고 기준은 뭐 재정하는 과정에서 원가 제약 요인을 적용할 때 회계기준위원회는 그 기준에 예상되는 효익과 원가 성격, 그 양에 대해서 재무정보의 제공자, 그다음에 정보 이용자, 외부 감사의 학변의 정보를 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가 효익의 평가가 동일한 요구사항을 모든 기업에 언제나 정당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원가 효익의 평가는 보고 요구사항, 동일한 보고사항을 모든 기업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다. 기업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서로 다릅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그만큼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하고. 네 번째,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자,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발생주의와 계속기업인데 뭐가 사라졌냐면 발생주의가 빠졌습니다. 작년도에 국제회계 기준이 변경이 좀 됐습니다. 개념 체계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발생주의와 계속기업 가정이 모든 기본 가정이었는데, 두 가지 기본 가정인데, IFRS 국제회계 기준의 개념 체계가 작년도에 수정이 되면서, 뭐가 제외되냐면 발생주의가 빠지고 계속기업 가정만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기본 가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일하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자, 거의 보시면은, 나머지가 15번으로 이제 오세요. 개념 체계 관련된 다음에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개념 체계에서 1번. 자, 기업이 보유하는 특정 매출 계측권과 관련해서 대손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없고, 회수 가능성이 높다면 해당 매출 채권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렇죠. 회수가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을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서 차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다수의 매출 처리처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이 감소해야 되는 비용을 인식해야 됩니다. 2번, 기업이 개발 활동에서 습득한 핵심 지식은 이를 독점적으로 보유함으로써 그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효익을 통제한다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 자산의 정의에 들어가는 반드시 필수적인 용어가 바로 미래 경제적 효익입니다, 여러분. 응? 자, 자산은 이 두 가지는 항상 달고 다녀야 됩니다. 항상. 응? 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세 번째,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그 자체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합니까? 의도만 갖고 자산가 잡으려면 다 잡죠. 뭐. 응? 그렇죠. 나 저 건물 살려는 의도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안 줘도 저거 다 내 거 건물이잖아. 우리 회사 건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번이 틀렸죠. 자, 그래서 보면 4번, 기업이 지출한 경우 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추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어떤 항목을 추구했다는 확증적인 증거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추구하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로부터 우리가 측정을 해놔야 되죠. 이게 효익이 생길 수 있는 건지 판단도 해야 되고 확증적인 증거는 아니더라.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6번, 개념 체계와 관련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은 기업이 잠재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런 용어들을 나오면 잘 하는 게, 자, 여러분 부채는
자, 현재 의무는, 여러분, 현재 의무는 이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부채들이에요. 확정 부채,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부채로 인식합니다. 재무상태 표상의 부채로 인식하지만, 우반은 부채가 아니라 뭐로만 가냐면, 주석으로만 공시합니다. 우반은. 그래서, 부채, 주석으로 가지 분문에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건 틀렸죠. 현재 의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어떤 기업이 보증기간이 명백한 경과 후에 발생한 제품 하자에 대해서도 수리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경우에 이미 판매된 제품과 관련해서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채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보증 방침을 정한 경우, 보증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거나 회사의 의제 의무라고 합니다. 경영 관행상의 의무라고 하는데 이미 판매된 제품 관련해 지출에 예상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부채를 잡고 그런 부채를 뭐라고 하면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제품 보증 충당부채. 세 번째, 미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 하기에는 경영진 의사결정 그 자체만은 현재 의무가 발생하지 않죠. 의사결정으로만. 네 번째, 의무주는 일반적으로 그 자산이 인도되는 때 또는 그 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취소불능 약정을 체결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죠. 의무는 인도되거나 취소불능 약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을 때, 무조건 내가 진행을 해야 될 수, 돼야만 되는 경우. 그러니까 회피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의무가 발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17번에 가세요. 17번 문제. 자,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일부 부채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 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부채를 추정이 들어가는 걸 무슨 부채를 한다? 충당부채입니다. 근데 추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추정을 하려면 합리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을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2번, 일반적으로 자본총액은 기업이 발생한 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하거나 계속기업을 전제로 기업 전체를 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주식의 총액과 일치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나요? 그냥 우리 원래 자본은 여러분, 장부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장부상 자본이고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은 생각해보세요. 자산은 내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준 우리 회사가 사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세가 한 10억 해요. 그러면 자산은 10억으로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1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자산을 원가로만 계속 하고 어떤 회사는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 재평가한 금액을 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의 가치가 항상 공정적인 공정가치를 표현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상의 자본일 뿐이지 시가총액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죠. 자, 그리고 3번은 이익은 흔히 성과의 측정치로 사용되거나 투자 수익률이나 주당이익과 같은 측정치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투자 수익률이나 주당이익,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인식 측정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익은 부분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작용된 자본 및 자본유지 개념에 의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재무제표 작성된 자본의 개념에 따라서 그리고 자본유지 개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다. 그렇게 해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은 18번 개념칙에 대한 설명이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실물 자본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서 측정합니다. 그렇죠. 현행 원가, 실물 자본이라는 건 현행 원가라는 건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거 있죠. 제가 이게 우리 회사 물건이에요. 어떤 그 자산입니다. 그러면 현행 원가라는 건 이 자산을 지금 당장 내가 시장에서 똑같은 걸 구입하면 얼마를 줘야 되냐? 이게 현행 원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원가는 실물 실제 현 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될 원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수익과 비용 항목을 이와 같이 원천별로 구분할 때는, 기업과 경영할 때는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익과 비용은 그 회사의 성격, 경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세 번째,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해서 다양하게 결합하면 기업의 성과를 여러 가지 측정치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정치로 표시할 수 있고. 네 번째, 광의의 수익의 정의는 시장성인 유가증권 재평가나 장기선 자산 장부 금액의 증가로 인한 미실현 이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실은 광의의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이라는 것은 꼭 처분에서만 이익이 아니라 실현, 미실현 평가손익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단기적인 개념의 수익이래 수익과 비용 개념은 이게 뭐냐면 처분손익 개념을 위주로 만들어진 거고, 광의의 장기적인 개념의 수익의 정의는 광의의 수익의 넓은 개념의 그 수익의 개념이 있잖아요. 좁은 의미는 그 처분손익 개념이고 넓은 의미의 그 수익과 비용 개념은 이게 처분손익뿐만 아니라 평가손익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써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19번 자 개념 체계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인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식은 자 이게 우리가 어떤 거래나 사건이 회사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생된 거래나 사건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될 요소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자산으로 가야 될 건가 부채인가 자본인가 이렇게 재무제표에 쉽게 얘기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할 대상인가를 파악하는 걸 인식이라고 하고 재무제표 반영하기로 했으면 즉 인식이 되기로 했다면 그것을 얼마라고 써서 표시할까요? 이걸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이걸 인식이라는 것과 측정이라는 게 있는데 인식은 반영 대상을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측정은 화폐 금액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화폐 금액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영 대상 어디에 반영하는 건데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수익이냐 비용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써보시면 돼요. 1번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한 항목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어떤 인식기준을 반영하는 거냐 여기에 반영하는 거다. 두 번째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항목은 충족한 항목은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에 인식해야 되는데 다만 관련된 회계정책의 공시, 주석 그리고 설명자료로 그러한 항목의 인식 누락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줄쳐놓으세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면 여러분 재무제표나 포괄손익에도 당연히 반영이 돼 있어야 되지 주석으로 조금 코멘트 달았다고 해서 반영하지 않는 게 정당화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별개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해서 분리하시고 자 해서 거기 보면은 됐고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20번 문제 보세요. 개념칙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지출이 발생했으나 당해 회계기관 회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포괄손익 비용을 인식한다. 여러분 지출이 발생했는데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낮다.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건 높지 않다라는 표현에는 50% 미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비용 간다. 이와 같은 회계 처리는 경영진이 그 지출과 관련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의도가 없었거나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지출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꼭 자산으로만 갈 수가 가야 되는 거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가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출된 것 중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경영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거기처럼 의사결정을 잘못됐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잘못됐죠. 자, 그리고 2번의 부채는 그런 얘기죠. 현재 의무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측정할 수 있을 때는 재무상태표에 인식합니다. 부채 정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고서요. 비용은 발생되는 원가와 특정 수익 항목 간의 가득기간에 걸쳐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 인식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21번 잠깐 볼까요? 개념치가 타당하지 않는 것은 제품 1번 보충에 따라서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 발생한 경우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을 같이 인식합니다.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자산이 생기거나 비용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2번 특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에 인식되고 평가될 재무제표 요소를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거. 그렇죠. 화폐금액 결정이 비용이다. 우리 알고 있었죠? 세 번째,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취득대가로 취득 당시 지급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나 그 금액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 그렇죠. 취득원가라는 건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대가의 공정가치입니다. 네 번째, 자산의 실현 가능 가치는 동일하거나 동등한 금액을 실현 가능 가치. 실현 가능 가치라는 건 대부분이 처분하는 개념입니다. 자산을 취득할 경우 그 대가로 지불해야 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가. 그래서 이거는 실현 가능 가치는 처분하는 건데 이건 지금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취득 개념이죠. 그게 현행 원가의 정의입니다. 현행 원가의 정의.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봐서 분류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